우리 동료분들, 크루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투표수는 10대 20입니다. 와우. 두 배 차이에요. 와우. 두 배 차이에요. 자, 크루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지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. 와, 다 어려워. 진짜 어렵다. 지금 한 장 살짝 거의 바쁘게. 아, 오늘 진짜 너무 잘한 부분이 너무 달라서. 이번 때 이것도 빡세다. 자, 크루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지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. 원웨이 크루. 네, 동료들의 선택을 받은 원웨이 크루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어서 관객분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죠. 숫자는 이렇습니다. 29대 58. 와우. 정확하게 두 배 차이입니다. 역시나. 아, 이것도 두 배 차이야? 어떤 팀이 관객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관객들의 마음 보여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출지 원웨이 크루가 치고 나갈지 궁금합니다. 이모션 크루. 자, 오늘도 크루원 분들과 관객 분들의 뜻은 엇갈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또 저지 분들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. 박재범 저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, 누가 밸런스를 깨고 2대 1로 앞서 나가게 될 것인가? 원웨이냐 이모션이냐? 박재범 저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. 원웨이 크루. 자, 다시 한번 2대 1로 앞서가게 되는 원웨이 크루. 자, 이우성 저지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? 그 결과는요, 바로 이모션 크루. 이모션 크루. 다시 한번 균형을 찾아온 결과입니다. 2대 2. 이모션 크루! 다시 한번 균형을 찾아온. 잔인해. 오 마이 갓. 지금 아마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분은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허니 제이. 나 집에 갈래? 지금 이게 그 심사하러 오는 사람마다 다 이제 하차하거나 집에 가고 싶다 이 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지금 제이 블랙이 왜 안 나왔는지.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지금 눈을 이미 가리고 계시는데 과연 허니제이는 어떤 팀을 3라운드로 진출시키고 어떤 팀을 탈락 후보로 만들었을까요? 허니제이 저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주인공, 그 크루는 누굽니까? 원웨이 크루! 3대 2로 원웨이 크루가 3라운드에 직행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괜찮아. 내가 못했다. 괜찮아. 내가 울지 마. 못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울지 마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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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